119 구급대 출동 범위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재 또 교통사고 외에도 각종 생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데 황당한 신고는 필요한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인욱 기자입니다. 살아있어가지고. 지난 26일 낮 부산 금정산 상계봉 부근 방공호 안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등산객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경우 119는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야 할까 아니면 거부할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하지만 출동을 해야 하는 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단순 문 개방 요청이나 단순 동물 처리 포획 등은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어미 멧돼지 출현 등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19가 출동하지 않아도 될 황당한 신고입니다. 아, 네, 제가 가방하네요. 중간에 있어야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안 믿어가지고. 네, 지금 빨리 이렇게 빨리 가야 됩니다. 위급하지 않은 단순 민원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구조 출동 건수는 모두 56만 건으로 이 가운데 42%인 24만 건이 생활안전 관련 출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벌집 제거가 가장 많았고 동물 구조와 문개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고를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하게끔 되면은 정작 화재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게 되어 인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구조활동은 평균 5천여 건. 생활구조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은 제자리인 만큼 119 신고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